내가 2월부터 사무총장님하고 만난 게 3월달인데 이제 3월 23일인가요? 3월 사무총장님하고는 20일 3월 20날. 3월 20날. 아, 그 전에 2월 28일인가? 네, 그때는 이제 첨단 첨단에서 하남에서 우리가 먼저 만났고 그 그리고 후에 이제 일주일 후에 3월 20날 그래서 골망태에서 유튜브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3개월 지나서 사무총장님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6월 30날 우리가 캠프를 하고 7월 1일날 사무총장님이 그 위대한 유튜브 독립 선언문을 낭송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얘기 좀 해주셨죠. 그때 제 마음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총화하고 다 담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담아놓고 그게 이제 뭐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유튜브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사람이었고,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유튜버들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고,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유튜브 강국이 되지 않을까. 담았죠. 그날 우리가 이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선언문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했죠. 근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김구 선생님의 언거지도 이제 다녀왔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지켰던 그 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이제 헌신하고 몸을 내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유튜브의 이제 의병이 되고 유튜브의 독립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소비를 조장하고 뭐이 정도가 아니라 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짚어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인데 그 창의적인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캠프가 어린이 캠프가 그런 거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저는 삼촌이를 만난 것이 너무나 저한테 큰 행운인데 아마 하늘의 뜻이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우리 서로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뭐 이런 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더좀큰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작은 문제들을 느끼게 털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우리가 함께하기 TV니까 저랑 둘이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이게 함께하는 것이 자꾸 손을 내밀어서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좀 이제 준비는 다된 거니까 여기가 우리 끝이 아니라 출발하는 단계니까 사무총장님 어깨가 무겁겠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뒤에서 또 연구하고 또 밀어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이제 유튜버나 또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또 지금은 당장 생각을 없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학습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학습이 되고 상호학습이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네.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고 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자기의 독단에서 좀 더 확장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모임도 필요하고 또 어디 가서 공부도 필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멤버십들이 서로 서로 네.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서로 눈으로 확인하는 네.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쭉 만나서 함께 아침부터 회합하고 또 답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이 되었고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저는 원장님을 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새로운 사람들,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네. 거의 만나지 않죠. 뭐 제 핸드폰에 전화나 문자나 카톡은 이제 서서히 기존의 사람들이 싹 배제가 되고 네. 다 밑으로 밀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목표가 아니라 유튜브가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내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대한 창 이게 맞습니다. 유튜브인 것 같아요. 독립선언문에도 유튜브 국제연맹 선언문에도 거대한 창이다. 네. 그게 유튜브 레볼루션 나온 책 안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네. 2018년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창.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또 다른 창이 나는 와 있고 그 창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하다. 네. 근데 아까 이제 학습 공동체 말씀도 하셨지만은 유튜버가 추구하는 게 이제 네 가지잖아요. 이제 표정 기소.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틀에 짜여진 그 닮아가려고 하거나 어느 곳을 하나에서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이고 개인 개인들이 각자 자기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학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세상. 두 번째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니까 정보가 없어가지고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진 정보의 자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늘 제가 민들레학교든지 뭐 청소년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안타까웠던 게 기회가 자꾸 박탈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몇몇에게만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 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제. 사실 젊었을 때 실패를 해봐야만 무수히 실패를 하고 실패 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말하는 그 기회의 자유 이게 좀 저는 그 영상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무수히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는 과정이 좀 거쳐졌으면 좋겠다. 다들 보면은 완벽 실수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가 지금 같이 국제 유튜브 연맹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끈끈하게 연대는 맺어졌지만 서로를 구속하지 말자.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서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체는 성장이 머물러 버리고 구속과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거를 좀 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성장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한국장이 제일 먼저 보여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나는 그 직방 교수님의 영상 그 1분 11초짜리를 잠깐 이제 지금 봤지만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알고 모르는 거는 1% 차이니까 우리가 할 거는 99%를 공급해 준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부족한 1%만 공급해 주면 10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1%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1%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실패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1%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우리 힘써서 네? 한 5년만 함께 해보죠. 5년만. 내가 그 뒤에는 또 다시 계약을 맺고 5년만 좀 이제 사무처에 도망가지 마시고 아니 도망가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5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